트럼프가 머스크를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 직후입니다.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역할을 맡게 될지 기자가 묻자 머스크 뜻에 달렸다고 했습니다. I certainly would if he would do it. I certainly would. He's a brilliant guy. 장관 혹은 자문역을 맡게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. 이에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트럼프는 다만 전기차 자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머스크처럼 전기차와 관련된 사람들은 좋아한다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. 당장 전기차에 대한 $7,500, 우리 돈 1,001만 원의 세액공제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ut would you rescind the EV tax credit if you could? Well, we're looking at that. I'm a big fan of electric cars, but I'm a fan of gasoline-propelled cars and also hybrids and whatever else happens to come along. 머스크는 지난달 트럼프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자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도 트럼프 지지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최근엔 트럼프와 2시간에 걸쳐 단독 대담을 진행했습니다.